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표에 이어서 임시표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8강에서 배웠던 변화표에서 샵과 플랫이 사용법에 따라 조표 또는 임시표로 나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 조표를 배웠으니 이번 시간에는 임시표를 배워보겠습니다. 임시표 역시도 샵, 플랫이 조표와 똑같이 사용되는데요. 여기에 변화표에서 배웠던 더블샵, 더블플랫, 그리고 내추럴까지 사용되게 됩니다. 이 다섯 개가 모두 등장하는 임시표는 곡이 진행되는 중간에 사용되는 변화표로서 같은 마디 내의 같은 음에만 변화가 적용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임시로 음들을 그려보았는데요. 만약 미에 샵이 붙었을 때 같은 마디 안에 같은 미가 있다면 그 미에는 모두 샵이 붙어줘야 합니다. 이것을 임시표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샵이 붙었다고 다음 마디에 있는 미까지 샵이 붙는 건 아닙니다. 같이 샵이 붙게 하려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표를 사용하여 악보 시작할 때 높은 음 자리표 뒤에 샵을 미에 붙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그 다음 마디 레에 더블 플랫을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한 마디 안에 있는 모든 레에는 더블 플랫이라는 임시표가 붙었기 때문에 항상 더블 플랫을 해주어서 온음을 내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온음을 내리기 싫다, 나는 이 음에만 더블 플랫을 연주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면 다음 레에 이렇게 원래 음으로 돌려주는 내추럴 표시를 붙여주면 앞에 했던 임시표의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임시표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